심곡 김치는 어릴 적부터 학문에 정진하여 경서에 통달하였고 특히 점술과 천문에 밝아 점서, 심곡 비결을 지필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자신에게 닥칠 운수를 잘 맞추었기 때문에 그에겐 신기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광해군 때 부재학, 병조참지에 올랐다가 독직 사건으로 파면되었고 인목 대비가 유폐되자 훗날 자신에게도 화가 미칠까 두려워 병에 걸렸다는 핑계를 대고 관직에서 물러나 두문불출하였습니다. 하루는 하인이 남산골에 사는 심선비께서 뵙기를 청한다고 아뢰자 자신은 병중이라며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평소대로 자신의 사주로 운수를 점쳤는데 물수변에 성을 가진 사람 덕에 큰 화를 면할 수 있다는 점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좀 전에 찾아왔던 선비의 심시성에 물수변이 들어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김치는 급히 하인을 시켜 다시 모셔오게 했는데 그 사람이 인조반정 이후 1등 공신에 오른 심기원이었습니다. 심기원은 어르신께서 앞날을 잘 보신다는 말을 듣고 얘기를 들으러 왔다며 소매 속에서 사주를 꺼냈습니다. 김치는 여러 개의 사주를 하나하나 살펴본 뒤 곧 많은 재물과 높은 지위가 앞에 있으니 다시 물을 필요도 없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심기원은 끝으로 다른 사주 하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부귀는 바라지 않고 그저 평생 동안 병 없이 사는 걸 바랍니다. 또 수명이 얼마나 될지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김치가 사주를 슬쩍 보더니 하인을 시켜 자리를 펴고 상을 놓게 하고 일어나 의관을 제대로 갖춘 뒤 향을 피우고 무릎을 꿇어 앉아 사주를 다시 보았습니다. 심기원은 왜 유독 이 사람의 운수만 그렇게 존경을 표하며 보냐고 묻자 이 사주는 귀하여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사람의 운수가 아니니 어찌 존경을 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심기원이 인사를 하고 물러나려 하자 김치는 잠시라도 자신의 집에 머물다 가기를 청하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김치는 시국이 좋지 않아 병을 핑계로 칩거하고 있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조정이 바뀔 날이 머지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대가 와서 점괘를 물었으니 숨기지 말고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깜짝 놀란 심기원은 처음엔 감추려고 하였으나 그를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러 명의 무리가 능양군을 추대하고 3월의 거산날을 잡았다고 하자 김치는 반드시 이뤄질 테니 조금도 망설이거나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생각하더니 그들이 잡은 날도 길하지만 대사에는 맞지 않다며 길이를 다시 뽑아주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심기원은 기이하게 여기며 일이 성사되면 김치도 공을 세운 사람의 명부에 올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김치는 사양하며 거사가 성공한 뒤 자신의 목숨을 구해 화가 미치지 않게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심기원은 흔쾌히 승낙하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심기원은 돌아가 그의 말을 일행들에게 전하고 거사일을 김치가 정해준 날로 다시 잡았습니다. 반정이 성공한 후 지난날 김치의 죄를 물어야 한다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심기원이 나서서 그를 구명해 주었고 인조가 직접 경상도 관찰사로 임명하였습니다. 한편 김치는 오래전 청나라의 기인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에게 자신의 평생 운수를 물었더니 시 한 구절을 지어주었습니다. 꽃동산에 소를 탄 나그네가 머리에 꽃가지 하나를 꽂았다는 내용인데 김치는 당시에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관찰사로 경상지역을 순시하던 김치가 안동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학질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병을 치료할 방법을 두루 찾았는데 누군가 소를 거꾸로 타면 낫는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김치는 그 말대로 소를 타고 마당 가운데를 돌다가 두통이 심해져 방으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그러자 관아의 기생이 들어와 김치의 머리를 짚어보며 간호를 해주었습니다. 김치가 기생의 이름을 물어보니 일지화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김치는 문득 예전 청나라 기인이 지어준 시에 나오는 이름임을 깨닫고 탄식하였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명에 달려있구나. 김치는 새 자리를 깔도록 명하고 새로 지은 옷으로 갈아입은 뒤 의관을 모두 갖추고 반드시 누워 차분한 모습으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날 삼척부사가 관아에 있었는데 김치가 종들을 많이 거느리고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놀란 그는 벌떡 일어나 무슨 일로 다른 지역을 지나 이곳까지 자신을 찾아왔냐고 묻자 김치는 웃으며 자신은 조금 전 이미 죽었고 염라대왕으로 부임하는 길에 들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새 관복이 없는데 그간 두터웠던 정이 있으니 마련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 광경에 너무 놀라 사람을 보내 알아보니 바로 그날 안동부 순도소에서 김치가 죽은 것이었습니다. 이 일로 김치가 염라대왕이 되었다는 소문이 세상에 두루 퍼졌습니다. 김치의 아들 백곡 김득씨는 박장원이란 사람과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박장원이 일찍이 북경에 갔을 때 운수를 봤는데 자신이 모년 모월에 분명히 죽을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가 죽을 해가 되자 그의 첫날 김득신을 만나 편지 한 장을 대신 써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김득신이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냐고 물어보자 자네의 돌아가신 아버님께 보낼 거라네 라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김득신이 당황하여 머뭇거리자 박장원은 재차 간청하며 내용을 직접 불러주었습니다. 저의 절친한 법 박장원의 수명이 올해로 다할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부디 가엾게 여기시오. 그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편지의 겉봉투에는 아버님 앞이라 쓰고 안봉투에는 아들 득신 올림이라고 써주었습니다. 다 쓰고 나자 박장원은 방 하나를 깨끗이 치운 다음 김득신과 함께 향을 사르고 그 편지를 태우며 말했습니다. 지금 이후로 제가 화를 면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박장원은 그 해를 무사히 넘기고 수십 년이 지난 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치의 혼령은 그 뒤에도 밤마다 여러 종들을 데리고 등촉을 밝히며 정동과 낙동 사이를 왕래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아는 사람을 만나면 내려서 옛이야기를 했다고 하며 이외에도 그에 대한 신기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